몸이 아픈데도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선 이들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서 질환을 치료하고 생활도 돌보는 출장 건강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건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보건지소입니다. 돌봄팀이 건강 지키러 왔습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은 전기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5명으로 구성된 100세 건강 돌봄팀이 찾은 곳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집. 어르신, 저희 왔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열과 혈압, 혈당도 잰 후 건강수첩에 꼼꼼히 기록합니다. 오늘 혈압도 괜찮으시고요. 혈당도 뭐 이 정도면 괜찮으신데. 제일 중요한 반찬을 꼭 챙겨 먹는 게 건강한 식사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 반찬. 영양사가 맞춤형 식단을 알려주고. 어르신, 이렇게 제가 관절 운동 해드리면 통증이 심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물리치료사는 관절 운동을 도와줍니다. 한 시간에 걸쳐 진료와 재활치료 그리고 복지 상담까지 마친 방문팀은 선물도 전해드립니다. 복지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여러 면으로 세세히 생각해주는구나. 그리고 너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나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건강취약계층 돌봄팀이 하루에 방문하는 가구 수는 3, 4곳으로 주로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공감하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것 같고 보람인 것 같습니다. 잘 드셨죠? 예. 잘 드셨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집. 서로 두 손을 맞잡은 채 하는 진료에 정이 넘칩니다. 혈압, 혈당 등 기본 진료 후 오늘은 재활치료에 더 집중합니다. 이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병원에 가서도 이런 거 해주는 데가 없어요. 여기 와서 일일이 가져오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주시고. 의뢰가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 12주, 석 달 동안 케어하고 있고 현재 돌보는 환자 숫자는 약 50명 정도 됩니다. 돌봄팀과는 별도로 경미한 증상으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들도 각 보건소마다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관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무증상 경증의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재택치료 대상자분들에 대한 뭐 이송이라거나 아니면 다양한 생활 지원, 그리고 뭐 약 배송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15개 지자체에서 16개의 건강돌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돌봄팀은 고령화 시대의 맞춤형 복지로서 분야가 다양해지고 대상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